내 친구였던 이 살들 어떡하지? 너 정말 어떻게 해야 되겠니? 아니 어디 그렇게 비춥니까? 이 살들이랑 이제는 여러분 헤어져야 할 시간. 어떻게 헤어지냐고요? 재밌게 아주 신나게 우리 헤어져 보자고요. 그냥 운동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신나게 신나게 운동으로 다이어트 도전 가보자. 엄마 퀸카 엄마 이 노래 아시죠? 가자 어디야 어디. 네. 그 원래 안 보고 저건 아니죠? 아, 뭐 맞겠죠. 저의 몸짓내지 율동을 선물 보십니다. 어머 아니, 이야 이게 쌤빵이라는 거잖아 그쵸? 일단은 어떤 거지 한번. 아야 오프닝부터 벌써 이런다고요? 이야 텐션이 남다릅니다. 이야 대단한데요? 이야 좋습니다. 저 머리채 잡혔습니다. 세런지 나타났습니다. 예. 잠깐만. 네. 아니 표정이 왜 이렇게 좋아요? 아 저희 힙합은 표정입니다. 아 힙합은 표정이다. 힙합은 스마일입니다. 아, 예. 예. 맞아. 너. 맞아. 근데 힙합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요? 자 힙합은 대한민국 댄스 피트니스 브랜드고요.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한 번에 같이 즐기실 수 있는 댄스 피트니스입니다. 새 봄, 저 홍파미가 자신있게 추천하는 이 운동은요. 피트니스와 힙합의 만남. 와. 트렌디한 음악에 재미있는 동작을 얹어서 50분간 엄청난 칼로리 소모를 도와주는 전신 유산소 운동입니다. 네. 예! 아, 뭐 신나네요. 야, 진짜 힙한데요. 아, 아주 힙해요. 저만큼이나요. 와. 야. 이런 에어로빅도 많이 하고 방송 댄스도 많이 했는데 그거랑 다른 점은 어떤 거예요? 에어로빅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완전히 틀려요. 네, 에어로빅은 이런 거라면 에어로빅은 어. 주로 이렇게 여기 그렇죠. 튕기는 이런 거라면 그렇죠. 그렇죠. 네. 튕기는 거. 잘하시는데요? 네. 저희는 이런 거? 네. 아랫배는 쓰지 않습니다. 아, 그럼요. 네, 기본 동작이 다 스쿼트 자세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 스쿼트 네. 자세로? 스쿼트, 와이드 스쿼트 자세로 기본 동작이 스쿼트요? 네. 저희 몸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육, 허벅지 근육. 아, 네. 여기에 이제 근력이 생기니까. 네, 허벅지 근력이 생기면 이제 나이가 들면 무릎하고 허리가 안 좋아지잖아요. 맞아요. 허벅지 근력이 좋으면 네. 어, 너무 얘가 가까우니까. 어, 아니요. 선생님 얼굴이 더 괜찮은 거야? 네, 괜찮아요. 계속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 무릎하고 네. 허리에 어 부담이 덜 가게 돼 있어요. 아하~ 네. 어 힙합을 한번 해보시니까 어떤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어 여러 장르의 어 피트니스를 해봤지만 첫째는 이거는 힙하고 스웩 있는 어 운동이라고. 오. 네, 그렇게 힙하게 운동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니 힙하게 운동하기 네.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준비가 되셨네요. 아 네네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힙하게 준비한 걸 몸으로 한번 표현해 주세요. 어떡해요? 야, 바로 바뀌네, 표정이. 잘 나오네요. 정신아, 카메라를 좀 봐. 지금 뭐야? 제가 스트릿 음악 파이터네. 맞아요. 아니, 이 흥은 어디서 나옵니까? 야. 저는 어릴 때는 조금은 내성적이고 약간 네? 눈치를 많이 보는 성적이었는데 이제 힙합이라는 장르를 접목하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힙합도 좋아하는데 피트니스도 가미가 되니까 네. 너무 제 취향이고 정말 힙합 없이 못 살아! 힙합!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제가 우리 TBC의 한 댄스머신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온 김에 우리 디에나 쌤에게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기초부터 한번 가르쳐 주세요. 한번 배워봅시다. 그러면 한번 다 같이 배워봅시다. 자, 한번 배워볼게요. 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힙합은 와이드 스커트가 기본 자세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네 우리 중장년층부터 남녀노소에게 모두 중요한 허벅지 근육. 이 강화되는 운동이에요. 아, 네. 와이드 스쿼트로 벌려주시고 네. 네. 어, 발이 그 무릎이 대각선으로 나가실 수 있게 발바닥을 팔자로 유지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코어에 힘을 네. 배꼽을 닫아준다라는 아. 생각으로 배꼽에 힘을 꽉 주시고 네. 코어를 고정해 주실 거예요. 좋습니다. 네네. 안 되더라고요. 코어 고정하라니까요. 스쿼트 자세 아, 안 돼요. 아래로 다운 업.
다운 업. 네.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네. 네 여기서 이제 상체 네. 동작이 변형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네. 업 할 때 동작이 이루어져요. 네. 자. 저 잘합니다. 원. 지금 넘어갔어. 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원. 가상의 벽이 있어요. 아, 네. 그거를 항상 유의를 하시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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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원. 투. 도착. 쓰리. 앤. 앤. 포. 포. 네, 요거 해볼게요. 다시. 원. 투. 쓰리. 포. 칭찬받았습니다. 야. 세븐. 되게 어렵진 않네요. 아, 근데 솔직히 허벅지가 너무 힘들어. 아,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저희 기본 폴드라는 동작이고, 여기에 네. 이제 또. 변형이 되어서 예. 하이 폴드, 로우 폴드라고 아, 동작이 있어요. 예. 자, 원, 투, 쓰리, 앤, 포. 벌써 힘든데요. 네, 다시. 원, 투. 안 돼요. 네. 처음에는 네. 다 그래요. 근데 또 음악과 함께하면 또 가능한 거잖아요. 맞죠. 음악과 함께하면 더 가능하기도 하지만 더 신나기도 하죠. 아하. 네. 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 표정인 것 같아요. 아, 표정. 예. 저희는 일단은 얼굴로 네. 그 일단 얼굴도 같이 춤을 춰줘야 돼요. 얼굴도 네. 같이 춤을 춘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해야 합니까? 스웨그를 넣어 주셔야 되고요. 네, 네. 입을 네모로 만들어. 입을 네모로 만들어. 네모요, 네모. 아, 네, 네모가. 이렇게. 아니, 지금 네모가. 이렇게 했어. 해보세요. 네모가 안 된다니까요. 입을 네모. 지, 저, 입을 네모로. 이빨이 14개쯤 보이게.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네모로 만들어요. 예. 지역의 내로라하는 피파 강사들과 이분들의 대장 선생님까지 그야말로 대단한 분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점점 절정으로 치닫는데요. 아니 선미 씨도 피파퍼 많은데요 보니까. 그렇죠. 선생님들 따라서 에너지 넘치게 즐겨봤습니다. 네, 전 남자지만 저도 뛰어서 같이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운동을 하면요 보통 성인 여성은 700에서 800칼로리가 소모되고요. 기초대사량이 높은 남성 경우는요 무려 1000칼로리 넘게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요? 거기에 좋다는 스쿼트를 그냥 하면 지루하잖아요. 스쿼트 자세를 댄스 피트니스화 시켜서 허리와 무릎으로 보상작용까지 어우 괜찮죠? 그러게요. 근력과 유산소가 같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이야 파워가 장난이 아닌데요. 네. 와우, 선배 씨 조금 점점 좀 약간 한국 무용화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힘들었어. 되게 어렵진 않은데 예. 칼로리 소모가 엄청나겠어요. 다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네. 와. 에너지가 너무 넘치시고요. 전 못 따라가. 무용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니까. 아니 그 뮤직비디오 찍는 거 같아. 야. 이야. 너무 힘들었어요. 멋집니다. 너무 힘들잖아. 너무 힘들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너무 힘들잖아. 괜찮습니다. 아 너무 힘든데요. 너무 힘들죠. 예. 칼로리 소모량이 엄청납니다. 아니 끝날 것 같으면서 끝나지 않는 이 노래 뭡니까? 언젠간 끝납니다. 50분 뒤에 끝납니다. 아니, 네. 아니 잠깐만. 혹시 사우나 오셨습니까?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예, 땀봐요. 그러니까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힘드네요. 진짜 힘들죠. 근데 예. 힘든 만큼 운동 효과는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진짜 다이어트에도 좋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그렇게 좋답니다. 그럼요. 이게 모르세요?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땀으로 녹아나옵니다. 해야죠.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그럼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흥이 넘친다면서요. 그럼요. 이 사람들 아무 생각 없어요. 전부 다 스트레스도 없고 생각도 없고 다 행복해요. 해피. 지금 이제 지금 그래서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스트레스도 없고 날아갔고 행복만하다. 지금이 행복한 기분이 이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이야. 와 오늘 함께한 시간 에너지가 너무 넘쳐납니다. 그렇죠? 넘쳐납니다. 근데 이제부터 살을 빼야 되겠다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 나이가 좀 있어서 아니면 힘들까봐 재미가 없을까봐 이런 분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고민 했지 마. 저도 저는 사실 제가 제 나이를 일부러 말하고 다녀요. 제가 7, 8년 말기입니다.
진짜, 대단하시죠? 진짜. 70년대 생이요. 일어나십시오. 특별해질 수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지금부터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살, 여러분의 스트레스, 우리가 다 부셔버릴게요. 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시간 만에 완성한 저의 힙합 입문 동영상. 한번 보시죠. 와. 뭐죠? 누가 선생님인지 누가 초보자인지 모르겠죠? 이 설레는 봄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내 새술은 새 무대 그리고 새 몸엔 새 운동을 이번 봄에 더 힙해주세요. SNS에 어떤 힙한 영상 이야. 네. 홍선빈 잘한다. 잘한다.